내년 3월 개편을 앞두고 춘천 마을버스 환승 시스템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춘천시는 오늘 서면과 북산면을 시작으로 12일까지 찾아가는 읍면 주민설명회를 엽니다. 마을버스 개편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으로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모든 마을버스가 중앙시장까지 운행되고 기점과 종점이 중앙시장 환승센터에서 중앙초교 인근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춘천이었습니다.